어르신은 저를 마을의 신성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자디고가 한가르고 자디노와 파데야 마노 송파고 자디고 부샷 네비오. 마을 중앙 광장. 적박한 세월을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온 부족들. 나보다는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천년 세월 동안 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 중심에 그들 조상 한가르고가 있습니다. 해 저문 시각 부족 사람들이 촌장집에 모였습니다. 마을을 찾은 외지 사람을 조상신에게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니어를 위해서랍니다. 모두 경건한 표정인데요. 원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흰 닭을 잡고 외부인이 오늘 밤 이곳에 묵어도 되는지를 점을 칩니다. 점괘가 나왔는데요. 불에 구웠어도 닭의 내장 상태가 온전하다고 하는데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저를 이 마을에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소박한 저녁상이 마련됩니다. 제물로 쓰인 닭 한 마리로 가득 국을 끓여서 모두가 나눠 먹습니다. 이건 일종의 뷔페식이네요. 신기하게도 한 마리로 끓인 닭국물이 수십 명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이 닭 한 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게 비록 작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입니다. 먼 길을 돌아와 하늘 가까이 앉은 와레보 마을에서 맛본 따뜻한 밥과 국. 소박한 밥 위에 얹어진 마을 사람들의 환영의 마음들. 어느새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플로레스 섬 고산 마을에 맑게 아침이 깃듭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소리. 아침 햇살이 와레보 마을에 떠오르고 마을의 아침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파로는 약속이라는 의미. 자명종처럼 아침을 알려줍니다. 아다 그룹 망할 kegiatan bersih baru Mekah agung baru itu yuk. 촌장집 방 하나를 얻어 꿀잠을 잔 뒤 저도 얼른 선잠을 걷어냅니다. 아유, 여기가 고산지대라서요. 어젯밤에 자는데 좀 추웠습니다. 이런 것을 입고 잤거든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한 집에 대부분 두세 가정이 공동생활을 하는 와레보 마을. 기특하게도 고사리 손으로
어린 딸이 엄마의 아침 상 차리는 일을 돕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소박한 공동생활을 꾸려가는 이들입니다. 와레보 마을에 태양이 퍼지면 아이들은 따뜻한 햇살을 즐깁니다. 마을 여인들 3355 오전부터 분주한데요. 뒷산의 커피나무에 커피콩을 따라간답니다. 이곳의 커피는 아라비카 품종으로 햇볕 가리게 나무 아래 키워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습식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글을 거침없이 헤치는 와레보 여인들. 이 후미진 플로레스 섬 고산자락에 커피가 자라는 게 무척 신기했는데요. 18세기 네덜란드인이 전해준 거랍니다. 커피콩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합니다. 저는 커피가 밭에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커피. 예. 일손을 도우면서 커피 한 알 한 알 소중히 모았습니다. 한 커피 호칼리가. 와 호칼리가. 오. 야. 예. 저는 이 설꽃챙이를 왜 가져왔나 했거든요. 이게 높은 나무는 키가 안 다니까 이걸로 확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따는 겁니다. 아주 지혜롭네요. 아, 이게 커피가 정말 탐스럽네요. 탐스러워. 아, 내가. 보너스로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나무 한번 가볼게요. 덩굴 무성히 자란 수풀에 과일나무도 덩달아 자랐네요. 작업 중에 얻은 선물. 커피콩 따는 일보다 과일 따먹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나마? 마르키사 enak. Iya, iya. Iya. Aku. 귤하고 키위하고 섞어 놓은 맛입니다. 탱글탱글 과육이 별미네요. 다시 시작된 작업. 고산지대 화산재에서 자란 커피나무는 품질이 좋아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보람도 있죠. 오전 내내 와레보 마을 초가집에 내리쬐는 햇살. 방 안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준 선물. 빛이 아주 멋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요. 그렇게 모두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나눕니다. 정오가 되면 마을 여인들이 너른 공터에 커피를 널어 말립니다. 모든 과정에 일일이 손이 가지만 정성을 다합니다. 부아다, 왜 뿌리 부아 커피 파리오네 파리오네 라르팔 나이스인가 팟 로호 야 팟 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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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사람 보게 다 부아야 파다비타 탓 터링가 이 햇살에 잘 여물기를 어느새 여인들 입가에 노랫가락이 머뭅니다.
자연이 준 축복에 감사하며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마을. 천국보다 가까운 와레보 마을. 오래도록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你吧，不能忘。 Oh!